상자반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서리태콩을 깨끗이 씻은 후에 뜨거운 물에 약 30분 정도 불린 후 물은 콩이 평평하게 잠길 정도로, 그리고 간장을 어느 정도 붓고 팔팔 끓여줍니다. 뚜껑을 열고, 그리고 콩이 다 익었을 무렵에 저는 물엿보다는 갈색 설탕 살짝, 그리고 참깨 듬뿍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저였습니다. 서리태 콩자반의 미소입니다. 서리태 콩을 깨끗이 씻은 후에 뜨거운 물에 약 30분 정도 불린 후에 그 물과 함께 맛있는 맛간장으로 팔팔 끓여줍니다. 물은 콩이 수평 정도로 될 때 맛있는 맛간장을 넣고, 콩이 다 익었을 무렵에 갈색 설탕이나 물엿 살짝으로 콩이 딱딱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도는 물엿 살짝이나 갈색 설탕 살짝, 그리고 맛있는 참깨로 마무리해 줍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저였습니다. LA갈비 찜에도 대추를 깨끗이 씻고 불린 후에 칼집을 넣고 같이 넣어주면 더욱 달콤하고 맛있는 LA갈비가 완성됩니다. 방아리 했을 때는
포도 엄청 크네요.